난 근데 엄마 따로 살아야 될것 같아. 아, 어, 그래요? 지금 그 남자친구랑, 난 남자친구라고 얘기가 나오네. 같이 살고 있다곤 했지만, 엄마 따로 살아야 돼. 왜냐면 엄마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래요? 본인 기운 때문에. 저요? 내가 이것저것 처음부터 많이 봐주고 싶은데,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가 많이 봐줄 게 없대. 엄마 사주가 평범하지 않은 건 알죠? 네, 아, 그것도 지금 궁금해서 온 거거든요. 그쵸. 본인 사주, 일반인 사주 아니에요. 본인 제자 사주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 특히 엄마는 도력이 높아. 도력이 높은 사람이라서 어떤 일을 해도 잘안 돼. 그러니까는 여태까지는 그런 말 없었거든요. 근데 재작년인가부터 원래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죠. 이런 데는 잘안 갔었었어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어디 가면은 이렇게 뭐 신에서 왜 이렇게 욕심을 내시지? 누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게 그게 또 무슨 소리인지 몰랐고 하다가 내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뭐. 근데 또 그죠? 막 이게 근데 막 엄마는 내가 봤을 땐 그래. 말 끊어서 죄송해요. 본인이 점을 내가 봤을 때는 적지 않게 본것 같긴 해요. 여기저기 갑자기 막삘 받아가지고. 근데 엄마를 100% 읽어내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해요. 전혀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뭐냐면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 저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제가 이제 힘든 거라고는 그냥 그런 게 많이 그죠. 힘들어지고 작년에는 뭐 친구부터 다 이렇게 막 떨어지고 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근데 내가 볼땐 그렇다, 엄마. 엄마가 내가 볼땐 건강운 때는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건강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우리 돈이라든지, 아니면 신랑 자리, 그리고 우리 그거, 자식. 자식 자리, 그리고 명예. 이런 거다 봤을 때, 건강 빼고 나머지는 지금 다 치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몸이 아픈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막 귀신이 보인다던가, 말이 터진다던가, 가위를 눌린다던가, 이런 건 없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눌렸는데 지금은 그런 그냥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쵸.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미 신령이 와 계신데? 엄마 눈을 볼땐 그래. 내가 봤을 땐. 엄마의 기운을 봐도 그렇고,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해. 엄마가 100% 일반인으로 정말 평범하게 지금처럼 과수원하는 거 도와주면서 아니면 전업주부로 사는 거 이거 내가 봤을 때좀 힘들어요. 근데 막 이제 뭐 이런 거 하면 또뭐 불리지도 못할 거 이제 그냥 뭐몇년 참아라 그런 사람도 누가 있고 그래요? 모르겠어. 또 어떤 사람은 뭐 3년 뭐 왔다 오면은 받아갖고 뭐 3년 안에 뭐또 어쩌고 보내라고? 그러니까 3년 그거를 그 안에 다 사람들이 해줄 수 없어진다고 있대요? 아니 다 없어진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엄마 케어 못해요. 내가 볼땐 그래. 엄마가 점을 어디 가서 받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엄마 점을 봐준 사람들은 제자 기운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 기운이 많은 걸로 보이고, 일반인 기운이 많으면 보통 본인의 노하우, 본인의 경험, 스킬 이런 걸로 점사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볼땐그 사람들은 그렇게 점을 많이 본것 같아. 그리고 엄마의 신명을 제대로 읽어내지도 못한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더 답답했고, 그쵸. 결국은 제가 이제 그냥 정말 이 길이 맞는다 싶으면 이제 제가 이제 집에다가 그냥 옥수수 그릇 있잖아요. 그걸 하나 이렇게 해놓고 매일 기도는 해요. 할머니, 지금 할머니. 한다고요? 그거를? 엄마 지금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럼 본인 관문 더 열려요. 엄마가 이렇게 막 빌잖아, 집에서. 나 지금 이거 정한수 그릇 해놓은 것처럼 빌잖아요? 그러면 더. 지금보다 더 제작 기운이 세진다고. 원래도 내가 봤을 때 지금 일반인으로 돌리기 힘든 걸로 보이긴 해. 제가 원래 이제 21에 결혼을 해갖고 갔다 왔잖아요, 지금. 그죠? 20년 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다른 여자 좋다고 해갖고 그걸 이제 진짜 만났던 남자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 엄마가 다 맞춰주고, 엄마 돈 쓰고, 엄마가 비위 맞추고. 거진 뭐
20년 넘게 살면서도 비 맞추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됐고 지금 들어온 사람도 내가 봤을 땐 그래.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살게 된 여태까지 이제 뭐 만났어도 그 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10년 넘게 산 사람은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솔직히 기댈 때가 필요하잖아. 예, 기댈 때도 필요하고 뭐 의지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이제 그런 소리를 듣다가 이 사람도 그런 게 옛날에 했었었대요. 그래갖고 저는 그걸 얘기를 하고 이제 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하고 하려다가 그거를 그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엄마는 도력이 높은 사람이라서 아저씨도 엄마의 신명을 못 읽어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보면 뭔가 신내림을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신이 금방 뜰 것 같고 뭔가 신내림을 받아야 될 것 같지만 무당은 아니라는 거지. 내가 볼 때 엄마 무속인 아니에요. 엄마 무당 아니에요. 엄마 무당 하고 싶어도 엄마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해. 내가 볼 때는 엄마 나 같은 사람이거든. 저는 무속인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도법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엄마는 도력이 높아. 엄마 도법 제자 사주팔자구만. 저희는 좀 달라요. 무속인분들하고. 좀 다르긴 한데 엄마를 100%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내가 봤을 땐.